하고 이러면은 분명히 뭐 화가 나고 그러겠지. 데뷔조에서 계속 밀리면. 근데 자기 탓을 해야지. 왜 갑자기 공부 잘하고 있는 여자친구 탓을 해? 저는 사실 아까 팬인데 계속 막 거짓말하면서까지 만나고 이러는 거를 야, 이 팬이라고 하고 그냥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숨기고 있는 거니까 팬관리라고 하는 말 뒤에 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냥 현실과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 사이에 있는 갭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은데 여자친구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였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선물 받고 뭐 데이트 해주고 이런 것도 그것 중에 하나였고 맞아. 그냥 그 갭을 채우다 이제 6년이 이런 채로 지나가니까 어떡해,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게 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실 고민녀도 남자친구 이렇게 보니까 주변의 여자들도 너무 예쁘고 막 이러니까 바로 소외가 가잖아요. 뭔가 자기도 막 고치려고 그러고 막 이거 약간 본인도 압박감이 있어. 성형외과 얘기가 나와서 저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성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는 정말 자기 자신도 지금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. 네. 딱 들어온 거네.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은 끝이 너무 게, 보이는 예, 끝이 조금 관계죠. 보이죠.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. 자, 사랑보다 앞서는 이 자존심. 사랑할 때 자존심이 필요할까요? 근데 이거 필요를 필요하지. 떠나서 뭔가 깨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. 이거는 뺄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사랑에 눈이 멀면 자존심이고 뭐고 안 보이지. 그치? 사랑할 때의 자존심은 밖에서 제 3자가 얘기해줘. 너 자존심도 없냐? 맞아. 저는 연애를 할 때 제 친구가 저를 연애할 때 너무 하녀처럼 본다고 얘기를 해서 너 자존심도 없냐? 뭐 이렇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밖에서 이렇게 넓적 엎드려도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상대방 자존심을 다치게 할 때도 있거든요. 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. 아, 오히려 그 생각을 하는구나. 나이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아이돌 연습생 20대 초반이죠. 20대 초반도 극초반이죠. 이 나이에는 사랑의 자존심이 당연히 동반이 되죠. 저 때는 자존심 반 먹여주지. 내가 남자니까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가 더 뭘 사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이런 게 저 나이 때는 더하다는 거죠. 훨씬 오빠 30대 나는... 중반은 안 그랬어요? 아니 물론 그랬는데 나이가 아무래도 점점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. 현실.